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 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4월에서 6월 석 달간 전국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39,95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힘동석입니다.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증시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 또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신한프라이비 웰스 매니지먼트의 곽상준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자, 국내 증시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금 약세로 미끄러지곤 합니다.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선전에 따라서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하락 반전한 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무려 원화가 6.30원이나 환율을 상승하면서 1141.6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번 2000포인트까지를 랠리를 이끌어오면서 환율은 주식시장 상승과 동행을 하면서 워낙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환율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120원이 깨졌던 환율이 순식간에 1140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수급상의 일정 부분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몇 가지 안이 제기가 되는데요. 헤지펀드들이 일부 시장 하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들어왔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 에서 들어오던 자금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즉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 인상 또는 유럽계 자금들도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쏟아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돌은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원화 약세는 향후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하락시킨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주식은 바로 LG그룹주들입니다. LG화학이 선도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LG화학은 무려 하루에 5%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였고 LG화학뿐만 아니라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그룹들 주들도 상당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하였는데요. 수급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화학과 전기전자 등으로 집중적인 매도를 출회하였고 기관의 경우는 철강, 자동차도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삼성전자의 하락이 없었다면 지수는 2000선 초반까지 밀렸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하락과 함께 대부분의 업종도 약세를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건설주는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들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 업종의 강세와 더불어서 자꾸 강세가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건설주인데요. 오늘도 해외 건설 수주 시장이 앞으로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 엔지니어링 등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대형사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해외 쪽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은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기대는 아니지만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일도 금융주들도 좀 엎치락뒤치락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약세 업종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LG화학이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과 배터리 사업 분사설로 인해서 주가 약세를 보여줬고 LG그룹 전체가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 그동안 그 시장을 견인해 주었던 외국계 자금의 한국 유입을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앞으로도 해외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쪽에서도 실적 향상을 기다리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은 지금의 상황들이 유지가 되던가 아니면 경기에 대한 우려 또는 경기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조금 이번 주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은행, 금융, 보험업 종들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주었던 IT는 삼성전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LG전자그룹이 무너진 걸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특별히 시장을 살릴 만한 가장 확실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시장이 반응하는지 여부도 관찰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을 모시고 증시에 대한 분석 또 대응 전략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후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했습니다. 특히 후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은 또 양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 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한국 외대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평화에 헌신하고 있고 관계 개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추구로는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를 성취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심각한 고립에 빠졌다며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세상은 끝이 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반값 등록금은 이미 사회적인 합의 사항이 됐다며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4월에서 6월 석 달간 전국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39,95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 평균 13,318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1, 3월보다 14.2%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603가구, 지방이 21,352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월별로는 4월에 서울 성동, 인천 등에서 총 8,346가구가, 5월에는 서울 성북, 인천, 송도 등에서 총 6,554가구가 입주합니다. 특히 6월에는 세종시 첫마을인 첫마을, 부산 화명 등 대단지 아파트 물량이 많아 전체의 62%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에 50억 원 이상의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사와 상품 용역, 내부 거래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토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 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4.11 총선에 나서는 비례대표 후보 5명 가운데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0개 정당에서 188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등록했는데 이중 전체의 20%인 39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병역 대상자 109명 가운데 군대를 가지 않은 후보는 22%에 달하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자유선진당 안대륜 후보가 377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현영희 후보 181억 5천만 원, 가자 대국민중심당 구천서 후보와 정통민주당 유상두 후보, 미래연합 김하영 후보 등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네, 지난주 송정호 중소기업청장이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과 밤샘 토론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 윤경환 기자로부터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밤샘 토론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예. 지난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중소기업청 주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연수원에서 열린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무박 2일 청년창업토론회 현장.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상당수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향해 중소기업계 선배들의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3일 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된 끝장 토론 회장은 앞다퉈 발언권을 얻으려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확인한 황 회장과 송종호 중기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질의가 이어질수록 선배 기업가들과 송 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숨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 강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청년 창업 준비생들 치고는 나약하고 배부른 발언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비 창업자는 집안이 어려운 창업 준비자에게 창업이 될 때까지 정부가 생계비를 달라고 강변했습니다. 또 다른 창업 준비생은 청년 창업자에게 병력 특례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창업 제품을 1차적으로 구매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창업사관학교 졸업자들만을 위해 별도의 창업 사업장을 마련해주고 정부 자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달라는 지원 타령이 줄을 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창업의 험난함을 스스로 부딪혀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정부가 다 알아서 도와달라는 투였습니다. 보다 못한 선배 기업가들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여지껏 120여 개 우수 창업 기업을 만나봤지만 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창업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며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바칠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청년기업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창업 지원이 잘돼 있는 나라는 없다며 여기 교육생은 행운아인 줄도 모르고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 온실 속 화초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자, 이처럼 그 정부 지원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도 소수 정예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이처럼 청년 창업자 상당수가 정부 지원만을 바라는 안이함에 젖어 있는 게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벤처업계는 물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에서조차 이들 함량 미달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일기 사관학교의 한 우수 졸업생은 토론 직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창업 준비생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민망하고 답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태한 지원자는 과감히 걷어내고 창업 정신을 제대로 갖춘 소수 정예에 지원을 집중하는 편이 건강한 창업 문화 정책에 더 낫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입교자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고는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 파악하는 준비된 창업자 수에 비하면 탈락률이 낮다는 게 벤처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청년기업과협회 관계자는 토론 자리에서 사관학교의 목표는 창업 숫자를 늘리기보다 창업 성공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일기 졸업생은 실제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자질 부족의 교육생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과 중진공 역시 창업자들의 정신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입교생 수 문제는 국회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조절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일기 교육을 해보니 인성이 제대로 안 갖춰진 창업자가 너무 많아 창업 성공의 핵심은 기술보다 인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올해는 인성 교육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에서는 이런 요구 가운데 송 청장이 받아들인 것도 상당수 된다고 들었는데요. 청년 창업자금 상환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예.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끝장 토론에서 나온 청년 창업자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는 곧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끝장 토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즉석에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송 청장은 올해부터 신설된 청년 전용 창업자금의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 시중은행 등과 이미 관련 내용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창업뿐 아니라 폐업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며 사관학교 창업활동비 운영 융통성 제고, 선후배 간 연계 멘토제 구축, 페이스북을 통한 졸업생 온라인 네트워크 마련 등도 곧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 청장은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종업원으로 입사하면 받게 되는 병역특례 제도 조건 완화, 1월로 돼 있는 중신공 인사 시기를 사업 성수기를 피해 재조정, 창업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의 요구사항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벽 3시에 공식 일정이 끝났지만 송 청장은 토론을 계속 원하는 청년 창업자들과 오전 5시까지 대화를 진행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송 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없으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며 하지만 창업이란 게 절대 만만치 않은 만큼 꿈을 꼭 크게 꾸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SK그룹의 일원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최태현 그룹 회장과 권호철 사장 등 2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어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최태현 회장은 격려사에서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 더 크게 하이닉스를 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부터 어떤 역할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효율 제품을 앞세워 유럽 냉난방 시장에 진출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시간 내일부터 3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공조기기 전시에 참가해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 만든 고효율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코 히팅 시스템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고효율 혁신 제품에 선정된 멀티브이 3 히트 펌프, 하이드로킷 등 주력 6개 모델을 선보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래에셋 맵스 자산운용과 합병해 자산규모 62조 원의 대형 운용사로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합병 후 미래에셋의 펀드 수탁권은 41조 원으로 전체 시장의 13%가량을 점유하게 됩니다. 구재상 통합 대표는 합병 후 글로벌 자산운용 서비스를 강화해 국내를 대표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CNC가 다음 달 5일까지 약 100명 규모로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상반기 공채 선발 분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공공금융,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분야입니다. SKCNC는 지방대학교 학생의 채용 비중을 전체의 25% 수준까지 확대해 인적 구조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